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하여서 고난을 받고 벌을 받고 형벌을 받는다면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 없이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서, 또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가운데에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와 같이 억울하고 분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후 악한 자가 득세하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고 있고 앞으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도 악이 득세한 결과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로마는 기독교 박해하는 가장 으뜸인 국가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로마는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기원 이후 70년에 함락된 이후에도 로마는 성장할 것 같았습니다만은 망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자가 성장한 것 같았지만은 결국 다 망해왔던 사실을 우리는 보고, 역사 속에서 우리는 보고 왔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로마가 이태리의 서울입니다. 이태리가 왜 망했습니까? 로마 제국이 왜 망했습니까? 한번 빨리 대답만 해주세요. 어려운 질문 같습니까? 아, 이태리가 생긴 것이 장어같이 생겼잖아요. 장어같이 생겼으니까 장어는 물 위에 비 올 때 신고 다니거든요. 그러니 지중해에 장어같이 생긴 나라가 있는데 앞에 시실리 섬이 하나 있거든. 그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대요. 아, 이렇게 하니까 웃으시네. 너무 정색을 하시니까 제가 좀 웃으시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신학자들이 해답을 얻지 못한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자가 어려움을 당했고, 아벨이 죽임을 당한 것은 아벨이 죽임을 당할 만한 잘못한 일이 있었느냐 이겁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무엇이 잘못하였기에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느냐 이러면서 해답을 얻어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지만 해답은 아직도 없습니다. 있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만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으며, 예수님은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해답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더 필요한 해답은 우리 천국에 가서 주님한테 물어봅시다. 죄를 지은 자가 받아야 할 고통이 선하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 극한 상황으로 변하고 있음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욥은 어땠습니까? 욥이 뭐가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만 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많은 욥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한 뿐만 아니라 욥 자신의 육체에 질병까지 얻어져가면서 아들, 딸을 다 잊어버려가면서 와이프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하는 악담스러운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없고 반응도 없고 욥의 곁에 있어주지 않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최후 욥은 승리했습니다. 세상은 온통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의가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그 고통스러움을 보고도 지켜보고도 즉석 응답해주고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당하기까지 고난을 받아야만 했던 것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악습한 성도들이 전부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 제국 때에 십자가 형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이 결국에 가서는 화형장에 끌고 가서 불태워 죽이고 사자 밥이 되게 하고 엄청난 고난을 성도들에게 베풀어도 그들은 웃으며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 평화로운 죽음, 저 하늘에 저 영원한 보냥집이 있기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들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고난을 받는 그 순간에는 고난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절망하는 자는 결국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고난을 쳐다볼 때에 고난의 더 이편에는 아름다움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영화 속에 나타나 있는 이 한편의 속에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왜 크리스찬이 고난을 당해야 하며 왜 크리스찬이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를 영화 속에서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왜 믿음의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를 지금 우리는 잘 모릅니다. 주님은 항상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대에게 같이 해주시며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은 욥만 보겠습니까? 요셉도 있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형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 팔려야만 했습니다. 종살이로 가야 했습니다. 종살이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는 툭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 아무도 몰랐습니다. 욥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욥은 봤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우리 찬송가 535장을 부르면서 어두운 후에는 빛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합시다. 바람이 분 후에는 잠잠하게 되고 소나기 후에는 무엇이 오겠습니까? 수고한 후에는 무엇이 오겠습니까? 찬송하면서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네, 이 시간 같이 궁금하시겠습니다.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영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난 후에 웃음 있고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운 후에 평안하며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자가